자, 소띠 하반기 운세입니다. 먼저 24살 정축생 되시는 분들 하반기에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알 수 없는 짜증이나 또는 우울함도 느끼실 수 있고 의욕이 많이 상실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축생 분들은 올 하반기 운이 그렇다는 거고 앞으로의 쭉 지속되는 운은 본인이 노력한 만큼 반드시 대가가 있는 띠이시기 때문에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금전이 모아지는 운이시고 하반기 운은 떨쳐버리시고 화이팅 하시면 취업이나 시험 운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을축생 36살 하반기 운세입니다. 이분들도 하반기에 몸이 자꾸 아프거나 늘어지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루 종일 바쁘게 뛰어다녔는데 내가 뭐 때문에 바빴는지도 모르게 일의 능률이 떨어질 수 있고요. 남의 일 간섭하다 구설수나 망신수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하반기에 투자 목적으로 땅에다 투자를 해 놓으셔도 되고 건물 상가 분양 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 놓으시면 40대 중반에 가셔서 이 문서로 인해서 덕보실 수 있는 운이 있으십니다. 시골이나 산에 이렇게 땅 쪽으로 문서를 잡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하거든요. 자, 36살 을축생 분들 하반기에 문서운이 오신다면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48살 개축생 소띠 운세입니다. 개축생 분들 정말 노력형이십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 반면에 아주 소수이기는 하나 아무 생각 없이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 분들도 있어요. 하루살이 분들은 고치기 힘드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하반기 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실패, 사업 실패 하셨던 분들 하반기부터 서서히 좋은 기운으로 바뀌면서 하반기에는 새로운 설계를 하셔서 내년에 나가는 삼재이기는 하나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운이십니다. 개축생 분들 하반기에도 실망하지 마시고 내년을 위해서 뭔가 준비한다는 자세로 가시면 굉장히 올 하반기가 활기찬 하반기가 되실 겁니다. 자, 그동안에 직장운이나 사업운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운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운이시기 때문에 도전하셔도 됩니다. 60살 신축생 하반기 운세입니다. 자, 60 되시는 신축생 분들 올 하반기에 아프실 수 있어요. 목, 어깨, 무릎, 관절 조심하시고 소화기도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혈관이나 혈액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분들은 추진력이 있으시죠? 사업을 하셔도 한 개가 아니고 그와 연관된 일 두 개나 세 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반기에는 더 늘리지 마시고 올 하반기부터 내년 1년 동안은 유지를 하시거나 올 하반기에 차라리 한두 개를 정리하셔서 내년 나가는 삼재 지나시고 다시 재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띠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